그래 한번 바쁘시고 아 저렇게 오래 부른다. 와, 아, 또, 뭐, 뭐 누가 하시는 또? 거야? 근데 뭔가 드라마 같다 진짜. 그게 굿모닝. 아, 굿모닝이 좋아하는 얘기죠. 굿모닝. 굿모닝. 예. 아파트 가면 그런 있잖아요, 구경하는 집. 그런 집들이 이렇게 써 있어. 혼자 산 지 15년에 산 18년 사이 정도. 네, 그 정도 된 배우 남궁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미스는 왜 뒤돌아왔어? 이대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제 이름으로 된 첫 집이고, 사실은 그 전까지는 월세 생활을 계속 해왔어요. 열심히 모아서 이 집을 사게 됐는데, 원래는 이런 디자인이 전혀 아니었고요. 그 안에 사람이 있으면 좀 이상할 것 같은 굉장히 차가울 정도로 모던한 집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었어요. 전체를 다 뜯어내고. 다 원래 이 인테리어가 아니고 싹 하신 거예요? 네, 바닥, 벽, 뭐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다 바꾼 거예요. 마음에 들어요. 아주 차가워 보여요. 이야. 여기는 여기 게스트룸인데요. 게스트룸이 저기. 네? 야, 물도 안 먹고 빵이면 목 맥힐 텐데. 와, 빵 정말 좋아해요. 아이고, 다무치고 드시네. 이 드라마의 여운이 아직도 가시기 전인 것 같아요. 화나신 것 같은데 저기? 에이, 음악이 자꾸 막. 아니 형. 그러니까 미신도 묶여 있는 거잖아. 와. 복수한테 마지막 식사. 어우, 거기서 아유, 저렇게 먹어 빵을. 참 진짜. 저렇게 빵 어떻게 먹는 사람 처음 봤어. 왜 저래 진짜. 왜 저래 진짜. 저 건물 옥상 위에 누구 있는 거야? 저! 아니 왜 이게 여기야? 저! 아니 왜 이게 여기야? 항상 저 자리인데 또. 여기 앉아서 아침을 멍 때리면서 좀 아이 저 뒷모습. 뭐 하는 거야? 어디가? 누구 있는 거 아니죠 여기? 왜 그러세요? 왜 이제 지호 끝까지 쫓아갈 것 같은데? 됐어.
잘생겼네. 잘생겼네. 잘생겼다고? 뭘? 왜 이렇게 천천히 앉으시는 거예요? 입맛을 뭐 하지? 무슨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 저기 앉아가지고? 어 이제 간다. 어디 가는 걸까? 이제 뭐 묶여 있을 것 같아. 이제 가는구나. 어? 남궁짐! 이야, 말로 보니까 남궁짐. 사실은 제가 이제 어깨 목 쪽이랑 그리고 허리 쪽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목 운동도 요즘에 좀 많이 하는 편이라 항상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마다 약간 어, 일단 이제 가볍게 아~ 그냥 늘려주는 거. 저희 어디 운동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승모근 하부 승모근이라고 이 운동을 하면은 이제 하부가 강해져서 목이 안 아파요. 어~ 무슨 운동? 뭐예요? 너무 빨리빨리 걸어가시면 안 돼요. 꽁트예요, 뭐예요? 이것만 한 끝이에요. 저 자리 또 간다. 또 간다, 또 간다. 아니, 아니요. 운동 끝이에요? 그냥 하든 저기가 약간 본진이네요, 약간. 저기 누구 있네. 어디 어디?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네. 아, 이제 제대로 운동하려고. 어, 또 저것만 하시네? 어, 저기 갔다가 의자에 앉는 게 한 세트인가? 아, 그렇게 한 세트? 아. 저게 말로 만든 거지. 운동을 하셔가지고 안 해. 알고 세트로 한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세트. 하나, 둘, 셋, 넷, 일곱. 한 운동. 하나, 둘, 셋, 일곱. 분배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몸 걸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즘에는 이제 몸을 만들 일이 없으니까 저렇게 하면 기구를 그냥 왜 갖고 있는 것 같아. 넷, 다섯, 여섯, 일곱, 끝! 자, 두 번째 세트 하셨어요. 불도 꺼야 되나 봐요. 아, 불까지 끄는 게 세트였네요. 거기까지 한 세트. 근데 고무 좀 하실 거면 그냥 식탁 밑에 이렇게 걸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볼까. 캐릭터 연구 이런 거 하시나 보다. 오케이. 이모 퀴즈. 한 달에 1만? 오, 맞아요.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아우, 아깝다. 무슨 사업 설명회 같아. 저런 게 주로 다단계란 말이지. 벌치고 혹시 뭐 묻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네, 어, 저기 들어가 뭐 이런 거. 아, 너무 웃긴다.
사실은 오늘 저녁에 스태프들을 집으로 좀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퀴즈를 좀 많이 내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는 남궁민. 항상 똑같은 걸 내니까 이게 뭐야? 애들 너무 잘해서 좀 새로운 거 좀 내보려고. 되게 재밌겠다. 아니 되게 근데 뭐 서류 결제하는 느낌인데. 짱구 노브 말려를 쓰고 있으니까. 짱구 노브 말려. 저렇게 그 재밌는 게임 저게 진지하게 만든다. 사이에서 던져야 되는데. 아, 진짜 네, 바로 해보시네. 네, 새로운 게임 좀 연구 좀 해보고 애들 어떤 식으로 반응하나 그거 좀 보려고. 어디서 해야 되지? 문틈에서 던져야 되는데 할 데가 없더라고요. 틈하고 틈이 보이는 데가. 아. 저장소가 제일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 이따가 진짜 이거 하는 거죠? 어, 예, 예. 살짝 고립돼가지고 여기서. 뭔가 사람들이 되게 아 이거 좋아하겠다 이러면서 혼자 막 이렇게. 예. 계속 날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좋았어. 저장소가 제일 좋더라고요. 이렇게 던지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점프해서 이렇게 딱. 어, 맞다. 아, 또 했어. 또 했어. 3세트. 그냥 공주만 갖고 나시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섯, 일곱. 끝났고요. 너무 운동을 많이 쉬어가지고 몸무게도 지금 거의 63밖에 안 되세요. 63kg예요? 저 때가 드라마 때문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예민해져서. 데드리프트요? 아니면 뭐 그냥 팔굽혀펴기 뭐 이런 거? 팔굽혀펴기요? 아 그거 하긴 좀 그래요? 제가 좀 그래도 운동 경력이 있는데 팔굽혀펴기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한번 같이 해볼까? 네. 아, 새로운 친구들. 어, 네, 이게 신인. 어, 신인이구나. 그럼 내가 대적해볼 만하네, 약간. 2개월 이 친구는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미안해요, 미안해. 아니, 미안해. 데드리프트로 한번 해볼까? 데드리프트로 한번 해볼까? 제가 옛날에 150kg로 25개?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와, 아, 장난 아닌데. 저 친구 깜짝 놀라는 거 보셨죠? 이게 150이면 이거 쇠가 펴요, 이게. 아, 근데 형님 체격에 150이면 진짜 많이 나오지, 진짜. 하나, 둘, 우와! 다섯. 이 영상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25. 아, 바로 가고, 그 다음에 바로 140으로 가죠. 오, 140. 아, 이렇게 해서. 아, 여기 2kg밖에 안 된 사람인데. 아니, 체급이 다르다, 체급이. 손에 땀이 나는데. 불안한데. 파이팅! 25개를 치던 분인데. 25. 아이고야. 자기도 모르게 관략도 풀릴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아, 내가 하는 형이 아니야. 아, 이게 이 정도로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고요? 아, 이거 붙은 거 아니야? 왜 이러지, 진짜? 아닌데. 저 150으로 25개 썼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안 믿어줄까 봐. 정말이에요. 벤치프레스? 그래도 벤치프레스는 한 80kg까지는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 이거? 와! 무거운 무게 아닌데 못 되겠어요, 진짜. 네. 130. 130? 아, 이 정도로 내가 약해지다니. 하긴 표현 다 시작해야 될 것 그래. 같아요. 그거예요. 60초 동안 몇 개 하나. 오. 그래. 60초에 몇 개 마지막 하나. 승부다. 진검 승부. 아 이거 여기서 이건 내가 이겨야겠다. 마지막 자존심이다. 시작. 아 그래도 뭐. 자세는 중요하다. 오 잘하는데. 그래도 제가 좀 더 자세가 좋지 않나.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니야? 어. 아. 저 엉덩이가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냐. 아. 아, 못했어. 아, 안 되네, 안 돼. 아. 근데 저 생각보다 되게 잘했죠. 처음 초반. 깜짝 놀랐어요. 못하고 싶었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얘기 나오는데 되게 입으로 운동하는 스타일이시구나. 저도 몰랐는데 약간 그러네요, 진짜. 변명을 할 수가 없네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 못하겠더라고요, 네, 진짜. 네, 수고하세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다음에 내가 와서 꼭 이길 거야. 저 친구들은 힘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네. 약간 응원해주러 온 저렇게 숨을 헐떡이나요? 얼굴 표정이. 왜 무슨 소리야 이거? 아 아직 힘들어서? 아닌데요? 아닌데요? 야 연기자야 연기 잘하셔. 숨을 오래 쉬었다고요 제가요? 글쎄요 뭐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아이고야. 제대로 숨을 못 쉬고 있네요. 진짜로 좀 제 체력에 너무 실망했어요. 너무 저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다음 스케줄은 병원이시죠?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설명서에 적히는 게 제일 맛있어요. 계속 보시네. 3분 된 것 같은데? 전부 다 이름 쓰시네. 제가 뭐 이렇게 사서 모으는 걸 좋아해요. 아~ 3분 된 거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저거 계속 주시네.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너무 멋있다 이거 진짜. 아니 골뱅이가 더 많아.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와. 야, 이거. 아니, 근데 잘 하셨는데. 아, 그래요? 아, 어, 맛있겠다. 형님은 드시는 것도 되게 천천히 드시네요. 약간 한 0.8배속 정도? 예, 그쵸? 네. 저만 그렇게 본 거 아니죠? 되게 천천히 움직이네 진짜. 저 좀 약간 모든 동작이 느려요. 좀 약간 말도 좀 느리고 약간 그런 편이에요.
근데 형 되게 맛있게 드세요. 시장의 반찬이라고 제가 한 요리에서 맛 없을 줄 아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네. 연결된 곳이긴 한데. 어머 유리 케이스. 저기는 다른 데구나. 오케이. 저거 너무 예쁘다. 거의 한 드라마 끝나고 오랜만에 네, 좀 일상생활 좀 해보려고. 아. 머리도 형이 직접 만지죠. 잘하시네. 아이고야. 야, 옆으로. 아이고야. 멋있다. 저런다 또. 고정. 저는 남자는 머리 빨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을 넘기는 거야 도대체? 그래 한 통 다 쓰시기 바랍니다. 아 저렇게 오래 묻는다고. 와, 아니 이게 다 완성한 다음에 중력을 좀 이용해서 약간 네, 저렇게 해서 붙여야 볼륨감이 잘 유지가 돼요. 중력을 위해서 저거에 입술 넘어 있었는데요 지금. 저 상태에서 스프레이 뿌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렇게 스프레이를 빨리 뿌린 다음에 마르기 전에 저 끼워갖고 저렇게 딱 하고. 야, 와. 볼륨 엄청 살았죠? 어우. 좋았어. 우와, 너무 잘했어. 잘했어. 샵에서보다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아, 나 또 너무 땀난다, 진짜. 집이죠? 집에 계시려고 저러시지 않으신 거예요? 아까 집이지? 근데 언제 나가시는 거예요? 언제 나가는 거예요? 친구 같은데. You say it's okay, but I love you. 너무 잘 됐어요. 샵 갔다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소파에 누워있던 건 모르겠네요. 아, 근데 너무 노래를... 아, 너 아니야. 의외로 잘할 수도 있어. 숨기고 있는 거지. 근데 갑자기 또 긴장된다. 노래만 하려고 하면 긴장이 되지. 아, 나 노래할 때 제일 긴장돼.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너를 만나 사소한 변화들에 행복해져 눈이 부시게 빛나는 아침 너를 떠올리며 눈 뜨는 하루 평온한 지금처럼만 영원하고 싶다고 너를 바라보 생각했어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아직 어린
아이고. 너처럼 너처럼 내 마음 하루 줘서 아 진짜 나 좀 는 거 같지 않아? 나 좀 는 거 같지 않아? 아, 물론 고음은 못했지만 아닌가? 객관적으로 한번 들어봐야지. 이게 원키. 너를 만나, 너를 만나. 아, 미안해요. 좀 죄송합니다. 그만주니까 좀. 진짜 못 부르는구나. 아니, 여기 소리가 엄청 크게 나오니까 저 잘 부르는 줄 알았어요. 진짜 잘 부르는 줄 알았어요. 네. 아, 지금 이것도 일단 원키로 한번. 일단 원키로 한번. 아, 이 노래 진짜 높은데. 지금 이 순간. 어, 좀 괜찮은데, 이거? 어. 지금 여기 나쁘지 않은데?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괜찮아. 날 묶어와서 사슬을 벗어 던진다. 괜찮은데 이거? 지금 내게 확신만 있을 뿐 절실한 소원을 위해. 오케이. 이거 괜찮아. 이거 나쁘지 않았지?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이 순간. 아유. 아니, 됐어. 들어, 들어. 아니, 또 이렇게 들으니까 좀 다른데? 아우, 씨. 예, 알겠어. 예, 알겠어. 아. 알겠대. 저는 그래도 만족했습니다. 어이구. 네. 그래도 되게 열심히 했고, 솔직히. 전에는 더 못했어요. 아, 그건 사실이에요. 진짜 전에는 더 못했어요, 진짜. 오케이, 갑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 고마워. 야, 저기 그냥 그릇에 담아놨을 뿐인데 확실히. 그쵸. 예, 네, 확 다르네요. 야. 이런 얘기 먼저 되게 소름 끼치네요. 야. 아. 이 뭐야 이게? 떡볶이. 아, 밑에서 만났구나. 일단 오늘 시간이 가능한 친구들만 일단 불렀고요. 저희 헤어하는 친구, 그리고 메이크업하는 친구,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매니저, 또 정문성이라는 배우 후배예요. 이걸 형, 우리 형이 다 이걸 담은 거야. 네. 대박. 엄청 많죠? 예쁘게 담으셨네. 아니, 쪽갈비는요? 아니, 떡볶이. 아, 쪽갈비. 오래 걸려요. 쪽갈비. 아, 다 아시네. 저희 집을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예. 네. 너무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생각해요. 일단 앉아 계세요. 자, 한 잔씩 받으시고요. 네. 대박이다. 와. 저한테 고구마 따. 진짜 열심히 하고 나서 저렇게 떠들면서 얘기하면서 저렇게 밥 먹을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 근무 환경이 너무 좋네요. 뭐 하여튼 드라마 너무 잘 끝내서 너무 고맙고 너희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 너무 고마워. 자, 고맙습니다. 즐거운 일만 가득하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저희도 한번 맞춰봅시다. 네, 맞춰보세요. 자, 갑니다. 재밌겠다, 이거. 하나, 둘, 셋. 자, 갑니다. 자, 진짜 안 보는 거 같아. 하나, 둘, 셋. 뭐야? 수진, 수진. 땡, 땡, 땡. 진짜 좋아. 땡, 땡, 땡. 짱구는 못 말려. 정답! 하나, 둘, 셋. 진짜 행복해 보이네요. 아니, 오늘 하루 중에 제일 행복해. 되게 나쁜 흥민. 흥민 슬압 정답. 그림을 보고 맞추시면 되는 문제예요. 아, 네. 아 다른 문제. 네. 하나, 둘, 셋. 누구죠? 누구죠?
모차르트. 우와, 어떻게 알아? 모차르트. 풀네임은 말씀. 수지. 수지. 모차르트 볼프가. 네. 중간에 뭐가 있어 하나가. 중간에 뭐가 있어요? 볼프가의 뭔데 그럼? 볼프가. 그건 내가 맞춘 거 아닐까 지금? 웬일이야? 글자. 와, 다섯 글자. 에? 에? 볼프강 아. 아. 마데우스. 어, 수지. 어, 수지. 수진? 볼프강 아마데우스는 모차르트. 정답. 조용히 얘기하면 안 돼. 맞아요. 저희가 규칙이 자기 이름을 꼭 외쳐야 돼요. 네. 이 사람의 본명은 본명? 무엇일까요? 본명? 아, 이거 어려운 건데 진짜. 자, 하나, 둘, 셋. 아이고, 어렵지 않나? 김희민, 정박. 수진! 김희민. 못 맞지? 어? 그치, 이 정도면 알지? 나 들어도 모르겠어. 자, 이거 상의. 자, 상의하기 없어요. 아니야, 좀만 더 들어보자. 아, 수진, 그래요? 수진 얘기했어. 아, 어, 수진 얘기했어. 네, 한번. 야, 어설프게 하지 말고 이상 헛소리 하지. 확실하게, 확실하게. 확실하게. 아, 헛소리 하라고요? 어. 수진? 하나, 둘, 셋, 땡. 아, 하나, 둘, 셋, 땡. 주워 먹는다, 주워 먹는다. 경화! 경화? 이효리. 이효리의? 톡톡톡. 이효리의? 톡톡톡. 정화? 아주 그냥 계속 차트를 보고 사는 거야. 근데 좀 솔직히 차트 보고 살았지. 그런 것 같아. 아, 진짜 좀이 아니라 많이 싫네. 얘기를 좀 더 하고 싶고 나도 좀 진행을 좀 하고 싶은데 계속 맞춰버리니까 제 연기한 것 다음으로 많이 노력해서 저도 말 많이 하게 할 거예요. 아. 고생했습니다. 진짜 원래 에이. 손님 접대하고 나면 에이. 더 약간 허 하거든요. 아, 저거 진짜. 다음 문제도 아. 바로 준비하세요. 아, 예능 준비하는 것도? 어? 다 끝났는데도 보시는 거예요, 형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수국 부속 집행정부 우리 신경을 만나는 드라마를 마무리하긴 했는데 어떻게 하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다가 대본집을 오려서 대본을 붙이고 여기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때의 느낌은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좀 기술해서 이 감정이 이랬구나라는 걸 쭉 살펴봤습니다. 연기 오답 노트 같은 거네요? 약간 그런 거죠. 그 당시에 다시 봤을 땐 보이지 않았던 게 조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아, 칭찬을 잘해주시네. 어? 칭찬이 꽤 있네요? 아,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에이. 아니, 나 진짜. 와, 저 고무줄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 오늘 저 고무줄이 분량에 반은 했네요. 아우. 아. 어휴, 어휴, 무섭다. 어휴, 뭐야, 뭐야, 뭐야. 오! 아, 그렇게? 네. 아, 어우. 아. 오, 아, 저렇게 아. 되는구나. 신기하다. 되게 잘했어. 우와. 오! 죽었다 진짜. 아, 몸만 봐서는 남궁민 회원님 아닌 것 같아. 청소라. 오, 좋아. 잘 맞췄지. 한 번에 잘 맞췄지. 갑시다. 오! 멋있어, 멋있어. 아유. 멋있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맡게 된 역할이 국정원 요원이에요. 와, 이거 진짜 힘드셨겠다. 이 역할을 맡게 되면서 좀 더 사나워 보이고 좀 더 공격적이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운동을 좀 했습니다. 죽음이 안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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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와, 본인이에요? 아이고. 뭐야? 뭐야, 이거? CG 아니야? 야, 이게 뭐야? 역전각이 왔네. 누가 봐도 좀 전투적으로 좀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뭐 셔츠가 터지려고 그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네. 나도 요즘 피로가 너무 누적됐나 봐. 조금, 네, 지쳐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1월 달부터 이 작품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불안한 사람을 연기하기 위해서 언제나 가짜로만 연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마음을 좀 더 느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아, 너무 힘들다 라는 그 마음이 지금 조금 있어가지고 아, 요즘에 좀 많이 힘듭니다. 하나, 둘, 대답해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아, 멋있다. 아까 저 집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그렇죠. 어우. 레이저가 나오네. 혹시 어딘가에 아직 있는 거 아닌가? 레이저 나오겠어. 확 바뀌시는구나. 컷하면서. 밤중이야 이제. 알겠습니다. 네. 이따 봐. 어떻게 해요? 날씬 찍고 어디로 가요? 자, 차 안에서 대기. 했습니다. 그냥 차에서 쉬세요. 아, 이게 다른 배우분들 촬영하고. 여기 계속 있는 거야? 네, 대기 계속했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계속 저러고 있는다고요? 가시죠. 추격신? 가량 추격. 우리 하나, 둘, 쭉! 어우,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문 안 열어. 아, 반대쪽으로 이쪽 창문 열었어요. 반대쪽 열었어요. 지금.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좋다. 다. 강희,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갑시다, 갑시다. 이동, 이동. 핸들 잡아. 우와. 오케이. 이제 너 파스트 가고. 가! 오케이. 됐어요.
밖에 창문 밖에 누구 있어요 또? 저 윌슨 뒷모습 봐 쫄았잖아. 맞은편 집을 감시하시는 건가요? 돼지 안심. 돼지 안심이요? 네. 돼지 안심을 이렇게 팔아? 안심에 좀 단백질 많아요. 거기에 그 밥을 넣고 탄수화물을 넣고 계란 흰자만 모아 있는 거를 좀 많이 넣어요. 그러면 이게 좀 걸쭉하게 죽처럼 되거든요. 죽이 또 먹으면 소화가 좀 쉽고 이래가지고 바로바로 흡수되고 단백질도 먹을 수 있도록 이름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이름을 정할 만큼의 맛은 없어가지고 정말 이거는 유행 안 하겠네. 네. 가서 어? 케찹 뭐? 볼래? 그래, 케찹. 어, 케찹. 아, 그래. 케찹 뿌려야죠. 그래도 저 소스랑 있어서 다행입니다. 보긴 한다. 아, 그래요? 네. 맛있게 드시네. 네. 근데 제가 이제 맛 없다고 표현을 했지만 괜찮아요. 약간 살짝 짭짤한데 눅눅하면서 목구멍이 꽉 막히는 맛? 며칠 네. 어떻게 먹어도 맛이 없어. 완전히 단백질 충전 음식이네요. 완전히. 아까 차 안에서 나왔던 음악 있잖아. 휴대폰하고 연동시킨 거 맞지? 네. 왜요? 아까 그 회사 안에서 나왔던 음악이랑 순서가 같아. 설마요? 어? 뭐야? 이거 뭐하는 거야? 와. 나 통하는 줄 알았어. 우와. 그러니까 사람을 기업에 판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경고한 거야. 늘 지켜보고 있어. 아, 연기 해버리는 거야, 저. 여기서 진짜로 하는 일이 뭡니까? 네? 아이고. 괜히 먹기 싫어가지고 흘린 거 아닙니까? 저거 열어놓은 거 진짜 깜빡했어요. 야, 이걸 열어놓은 걸. 야, 참. 흰 바지 넣으십니다. 와, 어떡해.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밝히지도 않았는데 법률팀의 수석 변호사님께서 아유, 완전 빠져있네. 여기서 하는 일이 진짜로 뭡니까? 저희 집 복도가 되게 연습하기 좋게 생겼어요. 그러네.
이렇게 좋다 진짜. 요원 같기도 한데. 형님. 어, 왔어.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어제 촬영 끝나고 안 피곤해? 아, 피곤한데 대단해. 아, 한 3시 반 넘어서 끝난 거 같아. 3시 넘어서? 야. 엄청, 엄청 피곤하죠, 지금. 힘들어도 세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가시죠. 오케이. 오부터 다 챙겨왔지, 내가. 잘했어. 오, 팔 봐, 와. 아요. 가슴. 와, 아이고, 미술기가. 첫 세트랑 두 번은 느낌 위주로 일단 가볍게 하자고. 야. 아, 몸이 너무 예쁘다. 둘. 그렇지, 잘한다. 둘. 쭉. 셋. 어, 가슴이 딱 잘 먹네. 정확하게 가슴만 쓰려고 해야 돼요. 하나, 마지막. 하나, 둘. 쭉 잡고 있으면 좋겠지. 좋아. 이야. 자, 굿. 잡아놓고 쭉 밀어. 하나. 승모 봐, 승모. 와. 둘. 그렇지. 어우, 근데 지쳤어. 두 개만 더. 후림만 해. 하나. 후림만 해. 그렇지. 아, 둘. 아우, 그렇지. 됐다. 오. 열. 오케이. 그만. 오. 와우. 손. 그렇지. 라인 잡아. 계속 근육에 펌핑감이랑 바람만 계속 온다고 생각하고 잡아줘. 오. 대박이야. 대박이야. 대박. 오, 끝 출발. 다르다. 어깨 벌어진 게. 우와, 대박이다. 오, 알콘 봐, 어깨. 아. 와, 허벅지가. 둘. 근육 갈라지는 거 봐. 그렇지. 집중. 자, 아홉. 그렇지. 여덟. 와, 다리 너무 이쁘다. 마지막. 하나, 둘. 쭉. 그렇지. 저는 형님 2년 전보다 훨씬 젊어지신 것 같아요, 느낌이. 아, 감사합니다. 느낌이, 아니, 느낌이 진짜. 감사합니다. 운동해야 돼요. 확실히 운동하면 젊어 보여요. 쭉! 오케이. 아, 여기까지.